일단 초보자분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할 수 있는 낚싯대를 기본적인 거 세팅을 해드릴 텐데 네. 제주도에서는 사실 중고대를 낚싯대를 구하기가 되게 편해요. 왜냐면 네. 제주도는 낚싯대가 정말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. 육지는 좀 멀리 가야 되지만 제주도는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는 새 거를 권하지 않아요. 왜냐면 그냥 낚싯대는 2-3개월 쓰다가 내가 습관이 되고 취미화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좋은 걸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좋은 게 필요 없고 국산대 정도에 부러져도 그냥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거 몇만 원이면 근데 낚싯대를 100만 원 넘는 걸 사버리면 초리대 끝에 무조건 부러뜨리거든요 몇 번은 초보 처음에 하시면 근데 그 비용이 초리대 값만 12만 원에서 18만 원이니까 그 부위만 수리가 돼요? 예 끝에 아. 그러니까 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낚싯대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급 낚싯대예요. 아. 최고급 낚싯대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거 쓰리. 근데 좋은 낚싯대일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고 예민하죠. 그걸 초리대라고 해요? 예, 초리대. 맨 처음에 첫 칸을. 근데 이걸 많이 불어먹게 돼 있어요. 이 초리대를. 그러니까 이게 똑 부러지는 거죠. 네. 소라다 보니까. 그래서 이걸 가이드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끝에 이 플라스틱처럼 이게 나온 게 가이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. 네.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잘 보시면. 네. 구멍 뚫려 있죠. 예, 예, 예. 이 구멍의 역할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플라스틱을 가이드 캡을 이렇게 쓰면서 보호를 해주고요. 왜냐하면 이걸 안 쓰면 잘못하면 똑 부러져요.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. 뭐 낚싯대 채비한다고 떨어지면 그냥 똑 부러져요.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. 근데 그 부러지는 비용이 18만 원인 거예요.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를 하려면 대부분 낚싯대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일본에서 가져와 한 달 넘게 걸려요 정품을 그래서 요즘에는 복원을 써요 똑같습니다 그 차처럼 복원 낚싯대 그러니까 복원할 수 있게 네. 정품이 아니더라도 새 걸 안 만들더라도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전문가용 낚싯대가 절대 필요 없다 뭐 가끔가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세팅해야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낚시하는 쪽으로서 그래서 5m 30이 기본인데 지금 아드님 세팅해 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 1.5에 4.3이라고 써 있어요. 항상 요 1.5니 4.3이 요거는 밑에 뒤에 있는 거는 길이를 말해요. 네. 4.3이라고 쓰는 4m 30짜리다. 아하. 1.5라고 써 있는 거는 낚싯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낚싯줄도 바늘도 1호보다는 2호가 좀 두껍다 그랬잖아요. 이렇게 순서대로. 네. 그러면 이건 1호 때보다는 한 50% 정도 강한 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0호 때도 있어요. 0호 때. 그러면 이보다는 150%가 훨씬 연하죠. 잘 휘어지겠네요. 맞아요. 아하. 그래서 낚싯대는 경질 때, 연질 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. 아, 연하냐, 빳빳하냐, 네. 빡대냐, 연한 데냐. 근데 처음에는 1.5호 때 정도면 이게 웬만한 뭐 뱅에돔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의 강도는 4m30이긴 하지만 선상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신에 네. 이런 고급 낚싯대처럼 예민하진 않다. 네. 근데 어차피 불어먹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낚싯대는 뭐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맞아요. 스키로 치면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릴은 부츠. 부츠는 10년도 신거든요. 내 발에 딱 맞으면 굳이 좋은 걸 안 바꿔요. 왜냐면 내 손에 있고 내 발에 딱 맞으면 근데 플레이트는 계속 눈을 갈리기 때문에 아이스바늘 통과하면 그 바닥에 있는 베이스가 다 상처가 나거든요. 그러면 그걸 메꾸느니 사는 소모품 한 3년이면 바꿔주는 자주 간다고 치면 낚싯대도 뭐 이건 근데 낚싯대는 2-3개월을 못 가요. 취미가 붙으면 2-3개월 하다가 나는 저를 예민하지 못해서 잘 못 잡고 옆에 있는 잘 잡는데 가보면 장비빨이거든. 장비가 좋으면 그러면 바꿀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세팅을 해드릴 때 아드님하고 편하게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저렴하게 세팅을 하고 처음 초급작업을 하다가 내가 상급작업으로 비싼 걸 바꾸면 이 낚싯대는 제주에 놀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하. 체험용으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. 네네. 그걸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5m30이지만 4m30은 짧은 이유는 이게 뭐 여성용이나 아동용은 아니에요. 그냥 선상은 좀 짧아야 되거든요. 배에서 하는 거는. 그래서 4m30인데 선상에서 잡을 정도로 강도를 지녀서 그래서 제가 이게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. 공장에서 제가 직접 받아온 건데 잘 안 팔아요. 네. 시중에는. 그래서 요 낚싯대는 판매가가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고 괜찮아서 제가 갖다 놓은 거고 꽤 많이 대량으로 갖다 놨고 그리고 아버님은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낚싯대를 세팅해 드릴 거예요. 왜냐면 새 걸로 하면은 뭐 중하 정도 되는데 일단 중고로 하시다가 편하게 나중에는 그냥
놀러오는 친척 그냥 이렇게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그래도 아무리 중고대라도 요거 어떠세요 색깔? 어 저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네, 추천을 보시면 어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네요. 아, 괜찮죠. 네. 보라색이고 1호대입니다. 네. 이거보단 연해요. 네. 하지만 굉장히 강한 1호대라고 무조건 1호대는 아니고 지금 보시처럼 이게 스크류라고 해요. 네. 아까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스크류죠. 네. 이 스크류대가 아무래도 이런 버튼식으로 버클 때 이것보다는 유격이 덜해요. 여기다 릴을 놓으면 얘는 딸깍해서 이렇게 조이는데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잘 못하면.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이게 흔들림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그냥 그 저기 릴 고정하는 네, 릴을 스크류 형식으로 제대로 고정하는 거. 네. 그래서 요거 괜찮으니까 요걸로 이렇게 두 개 세팅해 드릴 거예요. 낚싯대는 그리고 네. 요거는 아시다시피 성인이시기 때문에 낚싯대 길이가 5m 30짜리. 네. 이거는 한마디로 맞아라. 여기서 아 5m짜리 좋네요. 5m 30이 정석인데 30대를 줄인 이유는 네. 초보자 쓰기 좀 편하라고. 네. 그리고 저도 5m 30도 많이 일반적으로 쓰지만 5m도 많이 써요. 그 30cm 차이는 이런 포구나 갯바위를 생활낚시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좋은 거고 어 30의 차이는 만약에 섬에 갔는데 앞에 여들이 막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파가지고 물고기가 박혀서 끊어진다 그러면 그 30cm가 그때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 30cm가 짧아지면 좋은 점은 조작력이 편해져요. 그러니까 낚싯대가 짧을수록 조작성이 좋아요. 편하게 던지고 편하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5m 80짜리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작성은 매우 힘들지만 원투성은 좋아요. 기니까 낚싯대가. 원투가 뭐예요? 멀리 던질 수 있어요. 그걸 왜 근데 원투라고 해요? 하나 둘 하고 던져서 그런가? 아 그건 모르겠어요. 원투라고 해요. 원투성. 그래서 예. 멀리 던질 수 있는 한번 낚싯대가 짧아지면 조작성은 편해지고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박힌다. 여가 있을 때, 바위가 있을 때, 바위 속으로 들어갈 때 너무 짧으니까 제압을 못한다. 그리고 낚싯대가 길어지면 장점은 멀리 던질 수 있다.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낚싯대가 길어지면 무게가 나갈 것이고 조작성이 떨어진다. 요만한 짜만한 짝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라 한마디로 연필을 요만한 거 이렇게 적당히 쓰는 거라 너무 길어버리면 힘들잖아요. 이해했습니다. 어쨌든 아버님은 5m. 아드님은 4m 30, 70cm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도 길게 느껴지고 왜냐면 4m 30이니까 어떤 거구의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꽤 길어요. 근데 그 이하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. 뭐 3m 32, 2m 80 가져와서 세팅해달라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수 없는 낚싯대예요. 찌낚시도. 그러니까 그런 낚싯대는 사시지 마시고 최소한 4m 3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이걸 세팅해드릴 거고 네, 초보 때는 이 매듭 한번 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바다에서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낚싯대를 네. 쭉 길게 다니다가 또 바늘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 쓰시면 좋아요. 여기다 가이드링을 넣고 넣었죠. 그 다음에 소리대를 보호해주는 거죠. 얘가 줄을 이렇게 잡아서 고정하고 가보세요. 바늘을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서 꺾고 여기 있는 고무, 이 고무가 괜히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다음에 낚시 끝나고 나도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고 나면 요거 고리다 바늘만 찍 빼서 아하 그냥 그런 용도예요. 이 고무가 역할은 이따 낚시 가실 땐 요거만 쭉 빼가지고 우리가 빼가지고 풀르고 또 끝나면 이렇게 그러면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죠. 근데 원래 꾼들은 작은 줄로 큰 물고기를 잡는데 합공치는 뭐 상관없는데 작은 걸로 큰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다 바꾸죠. 그냥 새로 다 묶어요. 또 빨리 묶기도 하고 근데 초보 때는 이렇게 바늘 연결해서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 이제 끝났어요. 이렇게 네. 하고 새우만 끼고 낚시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바다로 가겠습니다. 네.